일반적으로 해외의 합창단의 공연에는 클래식풍의 음악들이 주로 등장합니다. 이는 합창이라는 자체가 서양에서 들어온 문화이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동양의 명곡들이 알려지지 않아서 생긴 결과입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주류 문화로 급부상하면서 대표적으로 아리랑처럼 보석과도 같은 음악들이 알려졌습니다. 그중 고향의 봄은 서양의 유명 클래식과도 견줄 정도로 아름다운 음색을 자랑합니다. 이 때문에 해외의 많은 합창단이 이를 부르고 있어서 그중 두 개의 공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공연에 방해되지 않도록 영상에 자막을 넣지 않겠습니다.